옆에 계신 분은 저에게 오늘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자, 얼굴도 예쁘시고 갸름한 분인데 뭐 때문에 오게 되었을까요? 또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거죠? 네, 그 수술 부위 흉터고요. 그리고 눈 감을 때 불편한 거, 뜨고 감을 때. 예, 좀 불편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눈이 너무 두껍고 약간 뜨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눈 앞쪽은 아웃폴드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흉터처럼 보여서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눈 앞쪽이 문제거든요. 앞에를 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얇게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 앞쪽부터 얇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에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얇게 할 수 있을까? 대개는 이렇게 절개를 다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줄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부분을 인폴드에 가까운 라인으로 교정을 하려면 그 여유분의 피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즉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든가 이 부분이 끌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두꺼운 라인이 얇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과연 가능할지 제가 수술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났는데요. 자, 앞팀, 뒷팀, 그 다음에 눈 재수술까지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대칭이 잘 맞습니다.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 네, 눈 뜨는 게 편하고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아, 눈 뜨는 게 편하고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 앞쪽서부터 아웃폴드로 빠진 걸 인폴드에 가깝게 교정을 해야 전체적으로 얇은 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가 두꺼운데 여기만 얇으면 더 이상한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앞쪽부터 인폴드에 가깝게 얇게 시작한 눈으로 교정한 게 핵심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좌우로 긴 눈 또렷하게 떠지는 둥근 눈매 꺼진 부분 교정 그리고 뒷팀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눈을 앞쪽에서부터 얇게 나오는 좌우로 긴 눈, 그 다음에 눈을 제대로 떠지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뒷팀입니다. 뒷팀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그런 방법이지 뒷팀을 했다고 해서 눈이 많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눈 앞쪽 교정 이 부분이 특히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에 이 코 밑에는 뼈하고 얇은 근육축밖에 없어서 이거를 얇게 하는 건 좀 독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수술은 이 기술적인 부분은 저의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눈 앞쪽이 두껍고 아웃폴드로 빠진 거를 인으로 교정한다 아니면 인에 가깝게 교정한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20년 연구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술 직후지만 또렷하고 편안한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실밥 뽑는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